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성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원래 알록TV를 찍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PD 형이 집에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라 요청을 해주셔서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겁니다. 방금 일어나서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일단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될까? 세수만 해. 밥 먹고 이빨도 닦고 싶어요. 끝.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밥을 아직도 안 먹었어요. 지금 3시인데 밥을 먹도록 할 거예요. 엄마가 김치찌개 해놓고 간다고 그랬는데. 아,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가 하나가 좀 맛이 가가지고 불을 켜려면 좀 신기하게 켜야 합니다. 켜고 이렇게 해야 해요. 사실 불 여기서도 킬 수 있는데 여기다 킨 이유는 불이 여기가 제일 세서 킨 겁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 기름 안 뿌렸다. 아! 게임. 어,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와, 진짜 맛있게 넣고 왔다, 엄마. 저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맛있다.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제가 집에만 있을 때 답답해서 항상 가는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뭔가 대단한 곳일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집 옥상이고요. 네, 저는 답답할 때 저희 집 옥상에 입니다. 그리고 가끔 옥상에서 연습실에서 곡이 안 나올 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칠 때도 있고.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보이겠지? 안녕.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근데 제 방이 좀 특이한 게 여기 이렇게 연습실이 있어요. 여기가 제 작업실 겸 연습실입니다. 제 방 안에 연습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크게 막 연습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연습실에 만들어줬습니다. 장비들이 있고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샘김형 선물로 준 포스테이션도 있고 노트북 있고 인형들 있고 팬분들이 주신 포스터 스피커. 네, 이제 대부분의 연습들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번에 올릴 거는 노래가 아닌 기타만 나오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금 들려드리면, 게임 부분 같은 거 기타로만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BGM.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아, 그리고 팔 끼는 게 있는데요. 팔 이거를 다 끼는데, 이걸 기타 칠 때마다 이 알록이라는 제품을 끼는데, 저희 이 알록 유튜브에서 보시면 우리 누나 제가 자주 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팔에 힘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좋네요. 진동이 울려요. 그런 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칠 때마다 이제 이걸 끼고 나면은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려웠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아? 새로운 신기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알록TV에서 앞으로든 어떤 모습이든 발전하고 골프 열심히 하는 김성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